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또세 번째이죠. 계속 이어온 친구들은 세 번째 강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면, 이제 뭐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구조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을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다라면 바로 푸는 방법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윗글에서 글쓴이가 다른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알아요. 핵심 문제니까 얘가 주장이겠구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을 읽고 답을 보기도 하고, 또는 답을 보고 지문을 보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기본적으로는 뭐 선지를 보고 여기 핵심을 정리하고 난 뒤에 뭘 해라? 지문을 읽어가면서 찾는 게 좋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강좌는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고 정확하게 구조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가? 이게 NC에 쓰든 다른 유형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걸 보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되셨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구상에는 매년 약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목에 걸린 음식 때문에 질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 핵심을 보니까 목에 걸린 음식 때문에 뭐 한다? 질식사하고 있는 거다.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현상이니까 같은 내용이구나. 인간의 호흡기관과 소화기관이 목구멍 부위에서 교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은 이러한 현상은 뭐가 된다? 이런 거니까 목구멍 부위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벌어졌다. 그리고 인간과 달리가 나왔으니까 뭐가 된다? 이제부터 죽지 않는 얘기가 나온다. 교차 구조가 아닌 얘기가 나온다. 곤충이나 연체동물 같은 무척추 동물은 나왔죠. 교차 구조가 아니어서 음식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없다. 인간의 호흡기관이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다 읽고 난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게 뭘까?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그래 놓고 보니까, 아, 1번은 아닌 건 맞아. 뭐,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의,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의 호흡기 구조? 얘는 곤충이고 연체동물이 있으니까 가능하네? 인간의 호흡기와 소화기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은 무엇일까? 아, 얘도 비슷한데? 질식사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으니까 얘는 지워.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호흡기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얘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비슷한 게 하나, 둘, 세 개인데 이런 형식으로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독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나는 세 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두개 중에서 헷갈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1, 2, 3의 구조를 봤다라면 자, 첫 번째 뭘 봐야 되죠? 주어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이란 게 결국 뭡니까?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목에 걸린 음식물 때문에 질식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뭐가 된다? 주어부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게 주어부고요. 그러면 서술부는 주어부 뒤에 나오는 거죠. 인간의 호흡기관이 소화기관, 인간의 호흡기관과 소화기관이 목구멍 부위에서 교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서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인간이 죽는 현상이죠. 그러면 뭐 때문에 죽는 거죠? 교차 구조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주수를 따졌다라면 이제는 두 번째 구조로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과 앞으로 나올 내용, 맨 마지막이 내용이 어때야 돼요? 유사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간의 호흡기관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러한 현상은 누구 현상이죠? 한 명이 음식물 때문에 죽는 건 누굽니까?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인간으로 제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척추 동물 안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범위 밖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질문 뭐 했습니까? 무슨 기관이, 호흡기관이 뭐한 거, 불합리한 구조를 갖게 된 원인이니까 앞으로는 인간의 뭐에 대해서만, 호흡기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고요. 그게 어떻다?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만 하겠죠. 자, 끝났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질문을 했으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분명 인간의 무슨 기간, 호흡기관으로 한정하고요.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인간의 호흡기관, 불합리한 구조다. 끝. 그러면 아까 헷갈렸던 것.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 중에서 무척추동물은 안 되는 거죠. 인간 밖에이니까. 그러면 인간의 호흡계는 맞지만 소화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어떤 범위 안에서 호흡기관이니까 얘가 매력적 오답이지만 안 된다라는 것,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 더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해보자고요.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이러한 현상도 있고요. 자, 주어, 부하, 서술부 찾았죠? 앞으로 전개될 내용 질문까지 다 끝났죠?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럼 범위는 뭡니까? 인간의 호흡기관이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했죠. 잘못 이해하면요. 주어부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의 호흡기관이 여기는 뭐니까? 부정이니까 잘못 이해하려면 긍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겠죠. 인간 호흡기 긍정. 이상적이다, 좋다, 따봉 이런 얘기를 나온 거 찾으면 됩니다. 몇 번일까요? 자, 2번. 인간은 진화 단계에 최종점에 있는 동물답게 호흡기가 이상적이군. 보세요. 범위 한정했죠. 주어부 안 바뀌죠. 서술부만 바꾸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 뻔한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NCS 문항을 한번 풀어봅시다.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글을 했습니다. 윗글의 제목이라는 건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유형, 특징, 개념, 변천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어느 거 보실까요? 그러면 주택 정책이라는 단어를 찾는 게 가장 빠르겠죠. 처음에 주거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주거권도 일단 뭐가 된다?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답지에 나온 주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 정책은 나왔죠. 됐나요? 그럼 말하고 싶은 주어부는 주택 정책입니다. 다음에 보시면요. 뭐가 되는 거죠? 공급자 중심 전달 체계와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뭐가 된다?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전달 체계로 어떻게 된다? 나누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게 길지만 모두 뭐가 되는 겁니까? 서술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주택정책을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끝! 나누겠다가 유형, 특징, 개념, 변천, 적용 범위와 한계, 임대기관, 대상이 되는 수요자의 유형 하나밖에 없죠. 유형, 어떻게 있는 거죠? 공급중심과 수요중심. 그래서 정답은 1번.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갖고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험에 대해서 얼마든지 접근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